예, 시장 분석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모셔놓고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부족한 시간 때문에 그때 얘기를 다 못했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한번더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나와 주셨습니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연속으로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아닙니다. 그때 자료 준비도 너무 많이 잘 네네. 해주셨는데 제가 또 시장 자체가 워낙 좀 힘든 시장이라 네네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고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난주 오셨을 때보다 코스피 지수 자리 자체는 좀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횡보고 좀 이런 시장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차트로 보여드렸는데요. 네. 아, 시청자들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심플하게 주식시장 지금 어떤 상태냐, 네. 이거를 사계절 이론을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구니오 애널리스트의 일본의 그 사계절 이론에 따르면 이제 주식시장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보고, 이제 봄이 금융장세, 금리가 빠지고 실적이 하락하지만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고, 이제 실적장세, 금리가 오르고 실적도 오르고 주가도 상승하는 이런 게 실적장세인데, 지금이 여름이 시작된 실적장세라고 보고요. 예. 여기서 화살표를 좀잘 보셔야 됩니다. 90도짜리 화살표가 있고 45도짜리 화살표가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작년엔 주가가 90도로 올라가는 화살표죠. 그러니까 크게 상승한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45도 정도 상승. 워낙 작년엔 코스피 1400이라는 바닥에서 올라갔던 영향이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게 금리가 90도가 아닙니다. 45도다. 그리고 금리가 90도로 올라가는 거는 역금융 장세, 소위 시장에서 얘기하는 테이퍼링이 나오는 그때고, 그때 90도로 올라가고 주가도 90도로 많이 빠진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계절이다 보니까 뭐 경기 순환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한 경기 사이클이 4, 5년이다는 관점을 보면 이 봄, 여름 각 계절이 한 1년 정도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작년에 이렇게 금리가 크게 빠지고 대신 이제 주가는 크게 올라가고 실적은 크게 망가진 다음에 좀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2021년 들어서 실적 장세가 시작된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사서 수익을 낼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름이라고 표현은 해주셨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가을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고, 네, 그런 우려로 이걸 이제 가져와서 말씀드린 그렇죠. 거고요. 그런데 실적 장세다라고 얘기를 네네. 해주셨으면, 이제 주가만 올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시장 네네네. 전망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뭐, 이게 주가 많이 안 오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로벌 주식 수익률로 보면 작년에 2019년 연말 되면 15% 정도 올랐고요. 올해 1분기 이제 지났는데 한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사실은 빠지는 게 아닌데, 워낙 우리가 12월 달, 1월 달에 강한 시장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정체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도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금리도 이렇게 크게 좀 오르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언제 이제 박스권을 탈출하겠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서 설명했지만 실적 장세 시작되면서 금리가 90도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90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박스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90도로 오른 이유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었고, 뭐 작년 4월에 국제 유가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등을 가면서 YOY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가는 이런 모습이 보였고, 올해 우리 겨울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미국 겨울이 더 추우면서 정제 시설들이 이제 그 추위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되면서 국제 유가 굉장히 오르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즉 금리가 사실 실적 장세에 올라야 되는 것보다 과도하게 올랐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금리 상승이 이제 안정을 찾을 거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반등을 모색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국채 금리 자체도 2월 대비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졌는데 3월 들어가서 안정된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장세, 결국 실적이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트리거가 되면서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 증시가 최근에 좀 더 약세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요즘엔 좀 많이 강세이고, 미국이 올라도 우리 증시는 뭐 부진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적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증시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른 실적 개선을 보였는데 연초 이후에 미국이 4분기 실적이 좀 좋으면서 굉장히 오히려 미국 실적 전망이 이렇게 이익 모멘텀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우리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근데 네. 우리 수출에서 1월달 수출, 2월달 수출을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수출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는 코스피 이익은 거의 수출하고 동행합니다. 이렇게 1, 2월 되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한 모습 본다면 우리 실적 모멘텀이 다시 재부각되고 그에 따라 코스피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나 수치를 통해서 현재 시장을 해석해 주셨는데 다만 이제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들의 눈높이는 이미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는 지수가 버텨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올라주길 원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러면 이제 실적, 그러니까 3월 이제 1분기도 거의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뭔가 보답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실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뭐 업종군들은 있다는데 체감이 잘 안 돼서 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좀 전망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반도체가 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스팟 가격을 보면 연초에 거의 뭐 30%가 오르다 보니까 뭐 10만 전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주가를 보면 이게 뭐야, 뭐 이런. 그렇죠. 네, 10만 전자가 굉장히 무색한 모습인데, 1분기 실적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로 그 스팟 가격들이 많이 오른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2분기부터 되면서부터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2분기 이후부터, 확실히 반도체 이 기여도가,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저점이 아닐까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도체 실적이 개선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예. 보면 추세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요. 네. 시총으로 30%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익 기여도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ROE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고요. ROE가 좋아진다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레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가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면서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비중 조절을 꾸려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 네, 뭐 미증시가 상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뉴스 있고 강세를 좀 기록하다 보니까 미증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최근에 미증시를 보면 실적 장세다, 금리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실제로 에너지 금융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차종 랠리라는 게 과거 금융위기 때 있었는데 자동차, 화학, 정유가 주도주 랠리를 한 29개월 동안 끌고 간 우리나라 주도주 랠리의 사상 최대 기간을 기록했는데요. 저는 지금 보는 게 코로나 이후에는 작년 7월 이후에 차하정이 아니라 차하전, 네. 전자반도체다. 차는 전기차고 화학은 2차 전지다. 네. 그리고 반도체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29개월의 연속 상승을 차하정 랠리가 했다면 이번 차하전 랠리도 충분히 그와 같은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네. 실제로 뭐 해외에서 금융업종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 듣지만 2021년 수익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차 기대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뭐 화학이 오늘 2차 전지, 뭐 폴스바겐 이후에 좀 빠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화학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작년 수익률을 연간으로 보면 화학,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좋은 수익률, 즉
말씀드렸던 자동차, 화학, 반도체가 계속해서 시장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실적 상세에 금융주가 좋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차화전 랠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2차전지 우려로 좀 화학들이 빠진다면 대표 화학주, 2차전지 주에 접근해보는 저가 매수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0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러니까 주요 골자는 차와 전인데 네. 이거는 뭐 주요 완전 뭐 대장주격은 아니지만 새로 들어온 업종 중에 하나가 유통이더라고요. 요즘에 유통 얘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네네. 유통 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이것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뭐 유통도 사실 이제 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다면 이제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뭐 우리 뭐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후가 될 수 있는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상위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자동차 화학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작년엔 건강관리가 굉장히 좋았지만 올해는 수익률이 좀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이 정도의 포트 조정은 있어야죠.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라온 철강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대되는 은행 그다음에 레저 유통과 같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단 면역이 본격화되기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과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이렇게 힌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좀 참고를 잘 하시고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우문일 순 있는데 또 가장 궁금한 네. 겁니다. 코스피가 그러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어쨌거나 네. 실적 장세로 우상향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좀 네. 전망을 어디까지 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한 30% 정도 코스피가 올랐고 글로벌 주요 지수 중에 나스닥 코스닥 나스닥 다음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네. 올해는 그만큼은 안 되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그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피어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뭐 PR이 우리가 뭐 10배, 9배 익숙했던 PR이 지금 14배로 올라가 있으니까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타증시들이 더 비싸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글로벌 피어와 비교하면 코스피는 충분히 싸다라고 보여서 여기 주요 증시들이 나와 있는데 밑에 선 밑에 있는 즉 한국, 신흥국, 중국 같은 증시는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주요국 대비 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PBR 기준으로 한 1.14배 그리고 ROE는 한 8.6% 정도 나오는데요. ROE는 반도체 가격 개선이 되면서 좀 더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피어 대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할증률이 적정 PBR 1.4배까지 5배까지 간다면 3.5배까지 넘어가는 시장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작년보다 30% 정도의 수익률보다는 좀 하회하겠지만 그래도 실적 장세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주식을 살 때가 맞고 조정마다 저가 매수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글로벌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상승 여지는 더 있다라는 답도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안 올라줄까라는 답답함도 좀 있는데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주식을 사는 때가 맞다. 네네.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면서 3,500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 한 김에 대놓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3,500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뭐 1년간의 실적 장세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 올 여름 지나서 한 7~8월 정도가 이제 피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좀 답답하다,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이 4계절의 4년, 5년의 기간 중에 2년 절반 정도가 주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주식시장이 주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런 점은 지금은 그때를 준비해서 좀 더 수익을 올려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를 하면서 저가 매수 전략을 이어나가는 게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갖추고 투자를 해야 될지 이렇게 마무리까지 지어봤고요.
지난주에 제대로 끝맺지 못했었던 그 찝찝함이 모두 해소됐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장 지수만 잠깐 체크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뭐 등락이 어느 정도는 반복이 됐었는데 코스닥은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도 0.6%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성에는 안 차겠지만 그래도 또 가는 종목 그리고 역시 투자 타깃이 되는 업종군들은 제가 계속 추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포트폴리오 조정도 기민하게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